안녕하세요, 자매님들. 지금은 오늘은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이거를 끄겠습니다. 이제 주행을 할 거라서.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 근데 너무 깜깜하죠. 근데 오랜만에 그래도 깜깜하지만 닭강정을 한 컵 사가지고 먹으면서 집에 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. 운전할 때 불을 켜면 너무 다른 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. 네, 그냥 어둡게. 아이가 후라이드고요. 약간 간간해요. 이날에 후문에서 샀는데 웃겨요. 물가 무슨 일이야? 이게 5,000원이에요. 근데 딱 먹을 만친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따뜻하게 좋습니다. 오펜하이머는 줄리엇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을 켜가지고 조금 보이네요, 얼굴이. 줄리아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얼마나 좋았을까? 하지만 전쟁은 안 돼. 초반에 약간 졸았고요. 3시간 정도 러닝타임인데 원자폭탄 터지는 씬이 연출이 좀 좋았어요. 그리고 크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개봉하기 전부터, 오늘 개봉일이었잖아요. 개봉하기 전부터 엄청 보자 그래가지고 욕해야 먹을까. 맛있어요. 맥주 생각난다. 아마 오늘은 저녁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렇게 어두운 영상 유튜브 올려도 돼요? 물론 올리는 거지 뭐, 오늘 일기인데. 그래도 며칠 동안 못 올렸던 이유는 밖에 안 나왔거든요. 운전할 일 없으니까. 내일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,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집에서 밥 먹는 거라도 올려볼게요. 뭐 보는 사람은 없지만. 있어. 보는 사람 있어요. 보는 자매님들이 계세요. 뭐 한둘 정도? 그리고 여기까지 장면 잘라서 쇼츠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두 개 먹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죠.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. 근데 하나, 둘, 뭐야? 하나, 둘, 세 개, 네, 세 개나, 다섯 조각 끝나봐. 하나, 둘. 조각이 좀 크기는 해도 너무 조금이다. 이거 마저 먹으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휴가 끝났네요. 하지만 전 내일도 쉰답니다. 안녕.